골프를 어떻게 치는지를 알려줄게. 간단한 게 좋아? 복잡한 게 좋아? 간단한 거. 간단한 게 좋지? 간단하게 알려줄게. 왼팔을 가지고 컨트롤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왼팔을 어떻게 컨트롤 하면서 공을 치는지를 잘 봐. 일단 백스윙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 툭 떨어진다. 중력에 의해서, 그치? 여기까지는 했잖아, 지난번에, 그치? 여기서 공을 칠때이 왼팔을 잘 봐야 돼. 왼팔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돌면서 공을 치는 거야.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 이렇게 내려가면서 왼팔이 계속해서 돌면은 이렇게 돼요. 너무 빨리 돌아갔잖아, 그치? 팔만 가지고 돌리면은 실제로 너무 빨리 돌아가요. 그런 상태로 공을 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백스윙을 했지? 툭 떨어졌잖아? 너무 빨리 돌리면 이렇게 돼. 팔만 가지고 확 돌려버리면은 왼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 그런 상태에서 몸을 함께 돌려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봐. 백스윙을 했어. 중력으로 툭 떨어졌네. 왼팔이 돌아가는데, 팔만 돌렸을 때는 이렇게 급하게 돌아가지만, 몸을 돌리면 급하게 돌아가는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바뀌는 거지. 몸이 돌기 때문에. 그러면 공을 칠때 이런 느낌으로 바뀌는 거야. 백스윙을 했어. 툭 떨어졌어. 이렇게 되는 거지. 조금 전에 팔만 가지고 확 돌렸을 때는 왼쪽으로 가는데, 몸으로 함께 돌리니까 돌아가는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똑바로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공을 치는 거는 이걸로 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백스윙을 한번 해봐. 백스윙을 했어. 처음에 여기서 힘이 빠지면 이렇게 쭉 내려온다 그랬잖아. 여기서 이 왼팔이 어떻게 된다고? 내려가면서 돌아, 이렇게.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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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계속해서 돌아. 이렇게 공을 치는 거야. 그것이 공을 어떻게 치는지야. 가장 중요한 동작이거든. 근데 몸과 함께 돌아야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데, 여기 아프단 말이 안 되잖아. 왜? 몸이 안 돌아서 그래. 몸이 돌면 쉽게 되는데, 몸이 안 돌으니까 혼자서 가려니까 여기 안 돼서 아프잖아, 그지? 그래서 몸이 돌아야지 타이밍도 맞고, 이 왼팔이 돌아가는 동작도 더잘 되는 거야. 그렇게 공을 치는 거야. 해볼까? 공을 쳐? 공을 한번 쳐봐. 그렇게 왼팔을 생각하면서 백스윙하고 툭 내려와서 돌려. 그렇지. 그러면 공이 똑바로 가는 거야. 왼팔을 이렇게 확 돌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거야. 손목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왼팔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백스윙 한번 해볼게. 돌아가는데, 이 왼팔이 이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이상한 데로 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팔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도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 왼팔이 내려가면서 도는 거야. 그렇지? 한번 해봐. 그냥 공 없이 한번 해봐. 거기서 내려가면서 다시 백스윙을 하고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내려가면서 돌아야 돼, 얘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몸에 되게 가깝지? 한번 해봐. 그렇지, 그런 느낌이야. 몸과 함께.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공을 치는 거야. 그렇지? 공 한번 쳐볼게. 그렇지. 그러니까 공이 똑바로 잘 가네, 그렇지? 그렇게 안 하면 공이 다 오른쪽으로 가. 어떻게 보면 골프 치는 거 되게 쉽잖아. 그렇지 않아? 이것만 잘해주면 되는데? 한번 해볼게. 다시 한번 쳐봐봐. 그렇지. 다 똑바로 가네. 쉽지 않아? 왼팔만 컨트롤 잘하면 공이 다 똑바로 가요. 되게 쉽대. 다시 한번 해볼까? 백스윙하고. 그렇지. 골프 쉽지 않아? 열심히 한번 해볼래, 쉬우니까.